자, 드디어 검사 측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게 광고를 주셨습니다. 검사에서 이렇게 또 광고를 또 주실 줄이야. 이게 감지덕지 그냥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검은사막 광고하기에 앞서 광고 시작 전에 같이 보면서 하고자 저기 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뭐지? 뭐야 이거? 썸네일이 뭔가 심상치가 뭘 보낸 거야 이거? 잠깐만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예, 이게 뭔가 이상한 거네요. 아니 근데 광고 맞지? 광고에서 나가면 안 될 듯. 이거 광고예요. 광고라니까요. 가보겠습니다. 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야! 아유 40미트 아이고 힘들다 진짜 아이고 너무 힘들다 아니 오 뭔데 아니 이걸 만들어주셨 뭔데 이것도 오 아 이거 메디아 퀘스트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아 준비됐어요. 자.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아니 이거 아니 심지어 이건 검은별 도검이고 이건 각성무기 아니 두 개 다 넣. 자 아무튼 오늘 검은사막 광고인데요 지금 흑정년 친구가 언급하는 올루키타 올루키타가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메디아 퀘스트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 곳이라 들었거든요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오늘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가봅시다 알티노바에 가보는 거 어때 자 흉흉한 소문 아니 이런 연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메디아 뭐지? 뭔가 이상한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험악해? 예언자의 아들이 갑자기? 무슨 또 흉흉한 소리를 하려고 그러지? 이것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다시 어둠이 오리라 빛을 잃은 해가 그림 잦은 곳에서 달이 지길 기다리고만 있으니 뜨거운 피가 그의 가슴을 덮여야만 차가운 눈물이 그의 머리를 식혀야만 이 붉은 황야에 다시금 두 번째 빛을 머금은 태양이 떠오르리라 예언 난이도가 좀 빡센데요 예언자님 그 조용하던 시라레가 새로운 예언을 했다 오호 대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나 확인해보자 예언이라는 것도 순전히 뻥일 거라고 뻥 왕관놈들 망할 거면 깔끔하게 다 죽을 것이지 명줄이 얼마나 길길래 3일의 밤에 혼자 살아남아선 그 핏줄은 어른이나 애나 하나같이 역겨워 선왕시절 세금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섰네 내 말이 신각하께서 노아로 막내 왕자를 살려두셨담 그 일이 뭐라고 이렇게 온 알티노바가 뒤숭숭해? 오 뭔가 민심이 너무 안 좋아 그 꼬마 왕자녀석 하루종일 책만 읽더니 주민들 전부 욕하고
그런데 다들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걸? 지나가는 녀석을 캐묻자? 고작 꼬맹이 왕자 하나 지키지 못하고 다 죽다니. 야 근데 메인 스토리 진짜 풀더빙 진짜 고트다. 왕 될 것도 아닌데 왜 여태껏 살아남아서 알티노바의 흉흉한 소문이 돌게 하는지 원. 오 인심 최악인데 이제? 얼마 전에 발렌시아로 도망쳤는데 호송하던 병사들이 다 죽었다는구만. 왕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고 그 때문인지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오. 야 그러면 그 꼬맹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왕가의 큰아풀들이었던 예언가 놈들이 이 위대한 알티노바의 저주를 퍼붓고 있어. 메디아가 빛을 잃었으니 어둠이 어쩌고 저쩌고. 허이구 하여튼 머리에 잉크만 찬 것들은 이 잉크? 신 바깥께서 수배령을 내렸는데도 아무도 왕자를 찾지 못했지. 얼마나 왕국에 틀어박혀 호요식했으면 그새 왕자 얼굴 아는 백성이 아무도 없나. 더러운 왕가놈들 씨를 말려버려야지 신 상윤회만이 메디아를 다시 위대하게 할 거야. 타르마 안인을 찾아가 보는 것 같아. 왕자에서 뭔가 알고 있잖아. 하하 뭔가 많은 일들이 있었네. 야 근데 민심 이 정도면은 애가 돌아와도 아니 애가 돌아와도 좀 굉장히 힘들겠는걸? 너무 싫어하는데? 당신이군요. 아 당신을 진작 떠올렸다라면. 그래 아주 훌륭하다. 그래 며칠 전 드디어 발렌시아로부터 왕자님의 망령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시엔의 위협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설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은. 망령 호송대는 괴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의 생사는 알 수 없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소문도 빨리 퍼졌더군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까지 뒤섞이고 있어요. 저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저 가락한 시엔 상인회 아니 시엔 내각은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지금 시엔 상인회 여기를 약간 의심하는 거네. 시엔이 스스로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자님께서 발렌시아로 망명 가신 후엔 알티노바의 구심점이 없다는 명분으로요. 선대 투쿠람 왕의 통치가 가혹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메디아의 백성들은 총리를 지지하고 있죠. 약간 과거에 가혹했던 그런 통치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대의 도움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그 꼭 나라 일에 제가 간섭을 해야 될까요? 그 메디아의 모든 것을 자막하고 나면 반드시 본색을 드러낼 테고 백성들은 고통받을 겁니다. 왜 직접 나서지 않는 건가요? 왜 나보고만 시켜? 메디아 수호를 맹세한 기사단입니다. 서약에 묶여 메디아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서약을 풀어줄 왕자님도 안 계시고 그 대리인인 총리는 내각의 상징성을 위해 올 알티노바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또 시엔 상인회에서 거금을 들여 조사대를 꾸린다고 하니 우리가 왕자님을 찾으러 나가겠다는 명분도 없고요. 한 발 앞서서 이제 파견단을 꾸렸네. 바위돌 조사에서 출발한 마차의 흔적을 쫓는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시엔의 조사대보다 먼저 왕자님을 찾아주세요. 필요하다면 제 이름을 얼마든지 대셔도 좋습니다. 자기를 팔아서라도 왕자님을 구해달라. 조사대장한테 가서 대화를 걸어라. 일단 조사대장. 아 여기구나. 여기가 이제 습격당한 곳인가 보네. 사르마 아닌 사르마 아니니라. 내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더라? 야 그래도 나름 그건데 그거를 몰라? 그 슈라우드 기사단의 단장 말인가? 네 그렇소. 아니 어디서 추적질이야? 아, 더빙 존나 찰지네. 이 현장의 책임자는 시엔 조사대 대장인 나요. 괜히 기웃거려서 이상한 소문 내지 마시오. 시엔 각각께서는 혼란이 있는 걸 바라지 않으시오. 여기는 이제 그쪽 사람이구만. 아니 근데 더빙 잘 돼있다니까 진짜 신기하네. 다름아 아닌 말이야 자신 있게 제 이름 대라더니 뭐 별거 없는데 팩트였다고. 아! 뭐해!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죠. 선생님 무슨 두 번을 보내요. 어 조사 대장을 설득을 해라. 아 목이 마르네. 시원한 과일 주스 없나? 아니 이 녀석 더빙 보소. 여기요 선생님 이거 한 잔 하실래요? 아, 배고파. 메디아 정식이 좀 땡기는데. 딱밥 마렵네. 아 이럴 수가. 급한 일이 생겨버렸군. 야 이거 범인 뭐야. 아니 이거 잠깐만. 그럴 것 같군. 메디아 왕가가 몰살하는 끔찍한 재앙에서 살아남은 건 파리즈 3세였다. 하지만 메디아의 막내 왕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메디아인은 없다. 다시 어둠이 오리라.
빛을 잃은 해가 그림자 진 곳에서 달이 지길 기다리고만 있으니. 뜨거운 피가 그의 가슴을 덮여야만. 차가운 눈물이 그의 머리를 식혀야만. 설마 그 예언이 왕자를 뜻하는 거였어? 이 붉은 황야에 다시금 두 번째 빛을 머금은 태양이 떠오르리라. 오, 왕자 너무 불쌍해. 오? 야, 연출 좋은데? 잠깐만, 그런데 보통 이런 스토리들은 저런 예언을 누군가를 향해서 저격하다가 이제 비틀거든 한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예언이 이제 다른 애한테 접목되는 거지. 오히려 지금 약간 뉘앙스가 이 예언이 이제 저 왕자가 이제 뭐 피로 물들어서 막 눈물을 막 어쩌고저쩌고 막 새로운 태양이 뜬다 뭔다 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놈일 수도 있다는 거지. 왕자는 뭔가 약간 죄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놈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 흑막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그게 쉔 아닐까 그러면은? 그 총리 자리에 있는 녀석이 누군가만 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어? 이제 그만 돌아가셔. 쓸데없는 걸 찾아냈다 하더라도 별 소용없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이 황해에서 무슨 수로 생존했겠어? 살아 돌아갔어도 왕자를 도울 메디아인은 아무도 없어. 아니 애초에 왕자가 누군지 아는 메디아인도 없지. 야 그러네. 메디아인인데 지금 아무도 왕자를 모르는구나. 곧 장례가 치러질 거예요. 마지막 국정이겠군. 그럼 살펴가시오. 가볼까 한번? 근데 궁금한데 스토리가 되게 약간 사람을 추리하게 되는 스토리들 좀 좋아해가지고. 내 예언이 딱 특정 누구를 이렇게 지목하는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멈춰있던 메디아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르마 안인을 만나고 오는 길이시겠죠. 어, 넌 다 알고 있구나. 알티노바에 도는 소문도 들으셨을 거고요. 어둠이 지나간 황야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겠죠. 어둠이 지나간 황야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이런 때 당신이 메디아에 찾아왔다는 것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다시 어둠이 오리라. 빛을 잃은 해가 그림자 진 곳에서 달이 지길 기다리고만 있으니 뜨거운 피가 그의 가슴을 덮여야만 차가운 눈물이 그의 머리를 식혀야만 이 붉은 황야에 다시금 두 번째 빛을 머금은 태양이 떠오르리라. 이걸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누구의 가슴에 피가 묻어야 되고 누구의 눈물이 흘려야 이게 진짜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네? 왜 그러는 건데? 넌 좀 다르면 안 돼? 넌 왜 다른 예언자랑 똑같은 건데? 잠깐 바리즈 왕자의 책에 써있던 구절 아... 어! 이 녀석 이 녀석! 너 그저 책에 있던 내용을 읽는 것뿐이냐? 왕자님의 생존을 확인하고 오셨겠군요. 곧 네루다 시엔이 당신을 주목할 것입니다. 잠시 몸을 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사르마와 제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약간 왕자 편인데? 당신은 태양이 잠든 황야로 떠나야 합니다. 왜? 그곳에 당신이 마주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으니. 태양이 저무는 곳으로 가야 내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라. 예언가란 것들은 좀 아... 근데 참 어딜 가나 예언들이 문제야. 어? 가만 보면은 막 뭐라 씨부리는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 어떤 게임이던 간에 어떤 예언이라든지 막 그냥 다 보면은 예언가들은 그냥 지들만 아는 얘기만 떠들어. 그래놓고 막 맞추래. 그냥 두리부실하게 예언해놓고 이제 어? 나중에 이제 비슷한 거 나오면은 거봐 내 말 맞지? 하면서 막 그저 그냥 예언 호소인. 총리 각하께서 세금을 또 올리신다고? 아니 상인들 다 죽으라는 거야 뭐야? 우리 왕국의 수건 사업이었던 남부를 개척하는 건 좋다 이거야. 아 근데 그걸 왜 우리 세금으로 하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들이 돈 낼 것이지. 어 틀린 말 아니죠. 벌써 내각에서 한 자리씩 해먹고 있는 쉔 상인의 간부들 뒷주머니로 쏙쏙 들어가겠지. 드디어 민심이 빨간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아유 세금 살살 녹는다. 국군이가 뭐 장사치가 왔구만 쉔.
세금이 살살 녹는다 이거 뭐냐고. 으악! 세금이 살살 녹는다는 저 단어 너무 공감합니다 상인님. 뭐야? 에헴. 밤이 몹시 심심하구나. 여봐라. 오셨사옵니까, 폐하? 내 애첩을 당장 침소에 들게 하라. 예이. 폐하께서 애첩을 들이라 하신다. 이 일레즈라를 찾으셨사옵니까? 어? 일레즈라? 폐하, 저도 보고 싶었사옵니다. 저 몹쓸 것 같으리라고. 아니야, 왕이 더 나쁜 놈이야. 근데 폐하, 왕관은 어디 있으시옵니까? 두 번째 빛이란 거창한 이름이 붙은 그것 말이옵니다. 아유, 왕관도 없는 왕이라니. 그러니 사기를 잡아먹히지. 바로 네가 내 보석이자 왕관 아니겠느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직 밤이 깊구나. 부끄럽사옵니다. 하지만 이 밤은 상관 지지 않으리니. 아니 어째서 태양이 뜨질라 않는 게야? 이런. 이제 메디아는 끝이다. 잠깐만, 이거 연기 맞지? 왜 진짜 같냐? 폐하, 마물들이 백성을 마구잡이로. 고블린. 삼일의 흉폭한 괴물이. 살려라. 왜 항상 나쁜 역할을 고블린이 하는 거지? 나보다 살고 봐야겠다. 파리즈 왕자야, 도망치자. 죽가람, 어딜 가느냐? 내 보물, 내 여자. 파리즈, 메디아 애들에게 왕관을 되찾아. 옳지, 잘 죽었다. 잘딱구만 왕자라고 왕이를 불려줘. 이게 지금 약간 왕가 이야기가 좀 풍자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디아는 정말 끝인 건가? 메디아를 쳐서라! 시민들을 지켜라! 쉰 상인의 용병들이다! 살았다! 이제 살았어! 와! 선동과 날조에 당해버렸어. 왕의 위신이 말이 아닌데? 거기다 일레즈라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일레즈라하고 저기 센 상인회하고 손잡은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울루키타 스토리 이렇게 또 봤는데 총평을 하자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일단 풀 더빙이 좋았어. 연출도 좋았어. 그냥 내용도 나빼드. 이 3박자가 어려워져가지고 진짜 거짓말이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3시가 다 돼가네요. 새벽 3시. 아, 근데 진짜 이 풀 더빙 스토리 너무 좋아. 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더빙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엄청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검은사마 울루키타 스토리 광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바 돌바 트바.
아이 좋았다. 잠깐만 일단은 방제 좀 바꾸고. 아니 근데 이제 광고도 끝나서 하는 얘긴데 이번 스토리는 칭찬할 만해. 아니 나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지. 엄청 잘 나오는데요?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잠깐. 아 나 이제 드디어 밭에 일 보러 갈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숙제인 줄 모르고 중간에 까먹고 진짜 스토리 과몰입하면서 봤네. 나 중간중간마다 아 맞다 이거 숙제였지 하면서 아니 이게 까먹고 있다가 아 맞다 이거 숙제였는데 하면서 막